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.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. 보기에는 뭐 그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예. 대통령 후보께서 자신의 아들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이제 다룰지 당장 수사에 들어가야 들어가서 뭐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 앞에 아예 그 드러내는 조치가 필요하죠. 예? 특히 친인척은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. 직접 이 문제는 본인이 저 후보가 해결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고 도박 자금이 그 지금 뭐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. 대명 후보님 자제분 얘기 이게 뭐죠? 이게 뭐지? 음주운전 성추행 가짜뉴스 기획한다. 우리 아들이 이런 거 안 하는데? 그래서 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. 가짜뉴스 오래 못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사필귀정을 믿는 거죠.